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작년에는 3월부터 모의고사 쳤는데 올해는 2월부터 일찌감치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2월 모의고사 시험 총평입니다. 작년에는 과목별로만 뭐 시험 어떻게 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전체 6개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 난이도는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면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그 중상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난이도 시험이다. 34회 때 시험 정도가 이 정도 난이도 시험이었거든요. 작년 시험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별로 시험 난이도를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민법하고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가 조금 상에 해당하는 극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상 정도고 학계로는 약간 하에 가까운 중인데 그래서 중도 요거 세 개는 중급 난이도가 나왔다. 2월 달에 치는 시험은 문제 난이도가 극상, 상, 중, 하 이렇게 지금 나눠놨잖아요. 극상은 선생님들도 못 푸는 문제예요. 이상한 법조문에서 나왔다든지 듣도 보도 못한 거 냈다든지 그런 거고 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풀 수는 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니까 실전 시험에서는 오히려 손안 대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중하고 하는 이 풀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하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리고 꼭 맞춰야 되는 실수를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까지는 실수할 수 있는. 그리고 중급 난이도는 공부가 좀 되시는 분들이면 이것도 다 맞추면 좋지만 처음부터 다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급 난이도를 점점 더 많이 맞추시면 되죠. 그래서 2월 달총 전체적인 난이도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학교로 한번 보세요. 난이도 핫자리가 21문제나 되잖아요. 다 맞추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하라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민법은 9문항, 중개사법 16문항, 이 문항들은 꼭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틀렸나 안 틀렸나 체크를 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2월이라도. 그래서 요거는 꼭 맞췄었으면 좋겠다. 모의고사 응시생 유의사항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3월달 시험은 제발 좀 벼락치기 공부 좀 하고 가세요. 벼락치기 공부하는 시점은 시험 치기 3일 전. 그러니까 목, 금, 토. 요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은 벼락치기 하시면 돼요. 밤샘도 가능합니다. 학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밤샘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치시라. 실전하고 똑같이. 두 번째, 웬만하면 모의고사는 집에서 치는 것보다 뽑아서 치는 것보다는 학원 현장에 출석해서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나오시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매월마다 나오기는 힘들어도 몇 월에 한번 정도는 가까운데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아니면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시험 치면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세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학문적으로 배우는 공부 있잖아요. 그 공부하고 기술적으로 스킬을 늘리는 공부하고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지식적으로 아는 게 80%. 기술적으로 스킬로 얻어내는 점수가 20%. 그래서 8대 2 정도의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킬 늘리는 거, 요거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게 모의고사 같은 거막 풀면서 스킬 늘리셔야 돼요. 아무 데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래서 그런 스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는 문제 고르는 스킬,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확률 높게 찍는 스킬, 이런 것들이 다 스킬이니까 그래서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한 찍어도 과학적으로 잘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연필 굴려가지고 나눠 숫자 찍고 그딴 짓 하다 걸리면 죽는다. 그다음에 본인의 월별 성취도를 시험을 2월부터 모의고사를 쭉칠 거니까 계속 기록을 하세요. 월별 성취도는 과목별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과목 자체가 시험이 조금 어렵게 쉽게 이렇게 난이도가 있으니까. 근데 6과목의 종합평점의 난이도는 그다지 크게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면 내 성취도가 올라가는 거 아실 겁니다. 성취도 올라가면 공부하고 싶다? 게임하는 친구들이 게임하면은 자기 레벨이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는 맛에 막 게임하잖아요. 게임에 그런 점수가 없으면 게임 재미없잖아요. 예를 들면 골프를 치는데 골프에 타수가 없어. 그럼 그냥 휘두르는 거지.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취도 꼭좀 꾸준하게 기록을 해 나가십시오. 과목별로 유의사항 해가지고 이거 시험 치시면 총평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해설지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요거는 꼭 한번 보십시오. 학계로는 이번 2월달 문제 푸시면서 이런 거좀 주의하시고 민법은 이런 거 주의해라 이런 걸쫙 적어놨으니까. 그다음 모의고사 쳤어.
뭐 시험은 당연히 조졌겠죠. 조졌는데 조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 복습 시간, 성적 가지고 복습 시간 배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시험 치기 전에 각 과목별로 공부를 할 때 나는 학개론 2시간 공부하고 민법 2시간 공부하고 똑같이 2시간씩 배분해가지고 공부를 쭉 해왔다. 근데 시험을 쳤다. 쳤는데 학개론 조졌다. 민법은 성적 되게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공부 복습하는 시간을 민법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빼서 학개론 쪽에다 좀 넣으라는 거죠. 정해진 전체 복습 시간은 딱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적 상담할 때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충분한 공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근데도 성적이 낮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전문가하고 상담할 때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공부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막연하게 누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모의고사 시험 친 거 있죠. 그 성적을 갖고 오라고요.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요거를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자료로 모의고사 성적을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해놓은 거 있죠. 그거 중에서 난이도 하짜리 틀리고 중짜리 틀리고 하는 것들은 꼭 해설 강의 보시고 맞게끔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난이도 상짜리, 극상짜리 이런 것들은 버리는 연습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해가지고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시고. 자, 2월 모의고사 점수 나오잖아요. 지금 평균 점수 몇 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뭐 20점이 나올지 25점이 나올지, 거기에다가 3월 모의고사 성적 한 달 뒤, 요게 요거보다만 두 문제 정도 더 맞추십시오. 과목마다. 그거 할 수 있잖아. 두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 4월 달 막 수업 듣고 할 건데 이걸 설마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3월 모의고사는 2월 모의고사보다는 한 5점만 높게 나오게, 4월 모의고사는 3월보다는 한 5점만 높게 나오게, 그런 식으로 가시면 10월 정도 되면 어떡하지? 너무 높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계산이 안 되네. 자, 그래서 모의고사 요거 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 합격. 김백종이었습니다. 짠! 자, 지나가던 김희상 선생님을 잡아서 다시 왔습니다. 당황스럽고. 네. 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 귀한 분인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내가 설명 다 했거든. 남은 건 이것만 읽어주면 돼. 자, 3일 밤샘 공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문법 모의고사 시험 칠 때 네. 밤샘 공부하라 그래요? 안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거라도 해야지 성적이 그래도 하나라도 나오지. 학교 다닐 때 밤샘 3일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죠. 본 자기는 해놓고 그거 나도 했거든요. 우리 지금 나오는 지식이 밤샘 3일 한 거 요거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아, 그러면 요거 하십시오. 네. 김백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부터. 그러니까. 꼭 하는 걸로 제가 이제 강의할 시간도. 됐어. 시끄럽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2월 달에 모의고사 이거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또 한 달 뒤에 또 봐요. 안녕.